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총은 뭘까요? 도심 장난감 총? 한복판에서 물총놀이가 한창입니다. 게임에 나온 총?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 총이 제일 유명하다고 생각합니다. 총게임에서 단골로 나온 총인 군대를 갔다 왔으면 누구나 추억이 있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총기는 M16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전쟁기념관 학위연구사 최윤관입니다. 벌써 소리만 들어도 예비역들이 군대 PTSD를 일으킬 것 같은데요.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군이 사용하면서 이젠 할아버지, 아버지, 아들 3대가 쓰는 총이 되었습니다. 그런데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혹시 이런 의문이 들지 않았었나요? 대체 미국도 아닌데 M16이 얼마나 많으면 지금도 못 버리고 쓰냐라고 말이죠. 실제로 군용 M16의 일환을 현재 대한민국은 원산지인 미국보다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대한민국의 M16의 일환 도입 과정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국군과 M16 소총과의 인연은 베트남 전쟁 파병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. 1966년 체결된 브라운각서에 의해 미군으로부터 신예 장비를 대여받을 수 있었는데요. M16 소총도 1966년 12월부터 파월 한국군에 지급되기 시작하였습니다. 그동안 2차 세계대전과 6.25 전쟁 때 나섰던 총으로 훈련하다가 M16을 처음 받은 한국군은 신세계를 보게 되었는데요. 그동안 썼던 총과 감히 비교 불가한 성능에 감탄하게 됩니다. 우리의 파월 국군은 내년 초까지 모두 이 신형 소총으로 장비를 하지만 이렇게 가져온 M16 소총으로는 대한민국 전군 보급은 꿈조차 꿀 수 없었고 베트남 파병을 통해 소구경 잔혹 소총이 대세가 될 것임을 예감한 한국 정부는 기존의 M1과 카빈 같은 구식 총기들을 하루라도 빨리 대체해야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논의 끝에 M16을 직접 생산하자라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고 미국 콜트사로부터 한정당 $7의 로열티 지급 및 제3국 수출 금지를 조건으로 1971년 한미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M16 소총의 생산을 따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. 1967년 필리핀, 1970년 싱가포르에 이어 대한민국은 세 번째로 권한을 얻은 것이죠. Much later. 1971년부터 양산에 M16A1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과 설비, 원자재가 양도되었고 1974년부터 대한민국은 M16A1의 전군 보급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렇게 양산의 국군 조병창에서 공식적으로 면허 생산된 M16A1 소총은 60만 정에 달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도 쌩쌩한 M16A1 소총이 많은 이유이지요. 이론으로 배운 소총을 직접 분해 결합해봅니다. 준비 시작! 하게 되었습니다. 이 M16은 M1보다 무게가 1983년부터 양산의 국군 조병창은 민간 기업의 경영권이 이전되었는데요. 이를 인수한 기업이 바로 대우그룹이었습니다. 이제 제 겁니다. 이렇게 국군 조병창은 대우정밀이란 이름으로 바뀐 뒤 M16 소총의 부속 생산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형 K시리즈 소화기, 자동차, 건설기계 등을 개발 및 생산하였으며 현재까지도 SNT 모티브라는 이름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